일단 내가 왜, 궁합 본다고 했는데, 혼자 들어왔냐면, 일단 이걸 알고서도 과연 이제 이두 사람이 연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일단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생각이 있어요? 네. 언제쯤?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근데 언니, 나는 과연 저 남자분은 참 성실하고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거든? 괜찮아 보이고, 또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업을 해요? 저분이? 사업을 하죠. 그죠? 자기 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업을 하면서도 안 되진 않아. 사업도 굉장히 잘돼 보여. 그렇지 않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는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좀 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갖고 싶고, 서로가 이제 좀 편하게, 언니도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니까, 뭐 결혼도 하려고 그러고, 물론 사랑해서 한다고 하지만, 근데 나 진짜 까놓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까놓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과연 언니가, 저분이랑 같이 살면서, 언니가 이제 가정이란 걸 꾸렸을 때 같이 살수 있을까?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근데 잘 살아야죠 하는 마음 가지고만 잘살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언니는 지금 현재 저 남자 말고도 지금 다른 남자 있지 않아요? 눈만 동그랗게 뜨지 말고 대답을 해. 네. 근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아니야, 세 명까지 두명 아니면 세 명이야. 한 놈만 가지고 바람 피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봤을 때두명 아니면 세 명이거든. 대답. 내말 틀렸어요? 아니요. 맞아요. 그죠? 네. 이 사람과의 지금 현재 이 남자와의 연은 그다지 길어 보이진 않아. 기껏 해봤자 1년 미만? 그죠? 근데 그 전에 만나던 남자들도 이렇게 엮여서 왔는데, 두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세 명. 그죠? 네. 이세명다 연이 깊어 보이거든. 짧은 인연들은 아닌 것 같거든. 대답. 네, 맞아요. 자, 한 사람은 참 나이가 있는데도 돈이 많은 남자. 한 사람은 참 뭐냐면 어리면서도 기쁨을 주는 남자. 한 사람은 정말 나랑 같이 동급이면서도 잠자리가 참잘 맞는 남자.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지금 이 사람을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돈도 많고, 인물도 멀끔하고, 내가 봤으니까, 인물도 멀끔하고, 사람도 참 건실하고, 착실하고, 그지? 모든 조건이 갖췄어. 모든 조건이 갖췄는데, 과연 언니가 이 남자만 믿고, 이 사람한테 모든 거를 내가 가정이라고 꾸렸을 때, 가정은 가정 살림을 해야 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 과연 할수 있을까? 잘해야죠. 아니? 잘해야지고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언니야. 언니가 잘해야죠. 이 말은 뭐냐면, 언니가 가지고 있는 이 끼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이 남자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 사람한테 갈수 있겠냐는 거야. 설사 지금 정리하고 갈게요라는 소리를 하지만, 설사 가가지고 살면서 과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거지. 지금은 자신 있어요. 자신? 아니? 저 남자, 언니, 열심히 노력해서, 머리도 비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한 거 하나 때문에, 진짜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일어났고, 앞으로도 성공을 할 사람이고. 그리고 부모자를 들여다보도 굉장히 집안이 화목하면서 편안한 집안이야. 그런데, 이 가정에 언니가 시집 가서, 한 가정을, 한 집안을 풍지박산시킬 수도 있어.
언니 천하의 나쁜 년이 될 수도 있다고. 나는 굳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 난 저 남자를 살리고 싶어. 언니는 팔자 도망을 못 가서, 어? 이 남자, 저 남자, 이 서방, 저 서방 다 깨차고 있어야 되는 여자지만, 저 사람을 가정을 꾸렸다면 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를, 어떤 사람을 내가 편을 들어줘야 될까? 어? 난 저 사람, 저 남자 편을 들어주고 싶어. 언니만 아니면 저 사람은 살아가는데 아주 평범하고 지극하고 누구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언니를 만남으로 해서 언니, 이 사람, 이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고, 이 사람이, 이 남자가 굉장히 뭐냐면 도태돼가고 힘들어지고, 나는 그 꼴은 못 보겠다, 언니야. 나한테 지금 똥 씹은 얼굴로 그렇게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그게 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야. 나가가지고 내 욕한다도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없잖아. 없어. 고개만 끄떡끄떡 하지 말고. 네, 없어요. 그지? 네. 자, 우리 언니. 올수전, 작년수전, 수가 참 많이 높아. 수가 높다는 소리는 그만큼 수가 안 좋다는 말이야. 운수가 안 좋다는 말이야. 내가 아파서도, 어디 아파서라도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병원 시세를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금전에 낙찰도 있어야 되고. 자, 언니 올 초에 혹시 병원 갔다 온 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애 들어갔어? 대답. 네. 과연 이 저 남자가, 언니가 올 초라 그러면 저 남자를 사귀고 있을 때잖아. 그러면 애를 뗐다는 건 저 남자 애가 아니라는 거고, 그지? 그러면 과연 저 남자, 저 분이 언니랑, 언니의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결혼하려고 들까? 지금 좋아 죽는 것 같은데, 저 남자분이 아까도 슈퍼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둘이서 좋아 죽을라던데. 미안한데 나는 할 말 다 했어. 본인이 지금 현재 돈 복은 어떨까요? 나는 지금 뭐를 해야 될까요? 아니, 언니 머릿속에는 그냥 오로지 빨리빨리 결혼할래요.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물어보려고 온 것 같은데. 그지? 네. 근데 결혼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말고 언니는 언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언니 남자 서방질 하고 싶은 거, 남자들 만나고 싶은 거. 어? 언니 이때까지 연애하면서 한 사람 가지고만 연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아요? 인정 못 하겠어? 대답 못 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고. 자, 그런 언니이기 때문에 그게 팔자라는 거야. 그게 타고나 사주 팔자라는 거야. 팔자 고칠 생각하지 마. 언니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면서,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 다 만나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언니는 언니대로 그렇게 살아. 둘이가 너무 틀린 사람들이 만났어. 저 사람은 그냥 구미호한테 하나 홀린 거야. 한번 홀린 건데 낱낱이 까발려서 헤어지든가, 언니가 남자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들키고 헤어지든가, 저 남자 다른 남자 있다는 걸 쥐도 안 들어보고 언니랑 끝낼 거야. 성정이 원체 바른 사람이라서. 그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이제 언니 판단대로 해요. 나는 분명히 일러줬어요. 어차피 결혼하고 나서 풍지박산이 나서 언니가 진짜 뭐냐면, 어? 언니가 환영년 돼서 이혼 당하든, 그렇지 않고서는, 응? 일 크게 벌리기 전에 서로가 헤어지든, 그게 방법일 거야. 언니는 절대 결혼해서 한 서방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이때까지도 그래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알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되 결혼만은 하지 마세요. 남의 인생 망치지 말고. 오케이? 난 할 말 다 했어요. 뭐 본인이 뭐 기분 나빠서 아, 대답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난 어쩔 수 없다.